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부터 가을, 이때는 각종 질환을 매개하는 진드기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야외 활동을 할때 특히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.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. 감염되었을 경우 고열과 구토,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이 동반되며 보통 진드기에 물린 지 2주일 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.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산책로, 생태공원 등에 있는 참진드기 1,474개체를 검사한 결과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참진드기가 언제라도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은 환경관리로 제초 작업, 진드기 기피제 비치, 방역 소독, 주의 안내문 부착 등 참진드기 서식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를 해당 사업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. 진드기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풀에 붙어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이 올때 옮겨갑니다. 따라서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해 반려동물이 수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주의하고 산책 후에는 반려동물의 몸에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깨끗이 털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. 등산이나 이런 산행 시에 이렇게 숲불 같은 데를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긴 팔, 뭐긴 장갑 같은 거를 꼭 입으시고 그다음에 기피제를 뿌리시고 다녀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시고 빨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.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코로나19와 유사하게 고열 증상이 나타나지만 호흡기 질환이 아닌 소화기 질환을 동반합니다.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.